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과 공직자 여러분,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진 도내 지방 공기업과 출자 출연 기관들이 경영 문제는 총체적 부실을 넘어 도덕적 해이와 도민 혈세 낭비가 심각합니다. 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를 비롯해 몇몇 불성실한 기관들의 경우 예산, 회계, 인사, 조직, 복무 등 경영 전반에 걸쳐 드러난 문제들은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컨벤션 센터의 경우 각종 이익 해소를 위한 주인 출석 요구에도 전 대표이사 두 분 모두가 이에 불응해 도의회 행정감사마저 무력화시키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을 했습니다. 과연 도민 혈세로 운영되는 기관이 장으로서 그 책무와 도민에 대한 도리를 다했는지 의문입니다. 감독기관인 도의 관리 부실 책임도 큽니다. 매년 실시했던 경영평가가 무색할 정도로 관리 사각지대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잘 운영되는 기관도 있지만 이번 기회에 도 전체 16개의 지방공기업과 출자 출연기관에 대해 도에서는 철저히 실태를 조사해야 하며 도 감사위원회의 제 역할도 예의 주시할 것입니다. 또한 경영평가 체화의 기관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페널티를 적용해서라도 평가 결과가 예산과 연동될 수 있도록 경영평가의 전면적 개선을 촉구합니다. 도의 철저한 관리 감독과 경영 혁신을 위한 후속 조치가 부실할 경우 지금의 사태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도의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을 10분 활용해 강력한 대응책 마련을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해 나갈 것입니다. 이성문 교육감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제주교육을 둘러싼 불협 화음과 소통 부재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교육감이 소통 창구인 자유 게시판이 일방적으로 폐쇄되었고 자유학년제 추진 방식도 일방적으로 변경하면서 학교 현장이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학교 신설 계획 또한 도의회와 사전 교감도 없었습니다. 제주 교육이 미래 발전을 위해 교육감께서는 하루속히 교육 수요자의 목소리를 듣고 도정과 도의회와 협치와 소통의 자세로 전환해야 하며 학교 부지를 이용해서라도 학생들이 통학로 확보에 적극 나서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